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입니다. 보라로 진행되는 오늘은 워십 트레인을 미리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팀은 바로 위버 팀인데요. 사정상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미리 위버 팀의 대표곡을 받아 힐링타임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 전에 위버 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위버는 wherever, whenever, we are ready. 제가 영어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가졌는데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보통의 청년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통의 청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너무 특별해 보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 자체가 보통의 청년들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버팀을 산곡교회에 또 한 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위버곡을 들어보실 텐데요. 위버의 첫 번째 디지털 싱글인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곡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죽고 나서 가는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고백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럼 위버의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 들으시고 오겠습니다.
아민. 위버의 돈으로도 못 가요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많은 분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듣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이라 들으시면서 많이들 친숙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위버만의 색깔로 위버의 소망을 잘 담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 같아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위버의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곡인데요.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는 이유,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에서 빈곤한 그들이 또 계속해서 노래하고 섬기는 이유, 마지막으로 빈곤한 그들이 계속 노래하고 섬기는 이유, 마음까지도 가난한 청년들이 아직도 예수를 따르는 이유를 담은 곡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새 노래에 대한 설렘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바로 함께 위버의 새 노래 들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운 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노래로만 들어도 설렘이 가득한데 오늘 드려지는 위보의 찬양 집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지 그 찬양의 열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밤 8시 30분 위보와 함께 춥고 차가운 세상을 등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신다면 산국교회 글로리아 홀에서 꼭 만나요. 힐링타임 위버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정오에 찾아오는 힐링타임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오늘 밤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